손도 안 잡고 결혼할 거냐? 시사 고발 프로그램 얘기야 이게. 그럼 진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어 정말. 짠. 짜잔. 안녕 관심이들. 안녕 관심이들. 까꿍. 까까꿍. 까꿍. 까꿍. 아 오늘 우리 오락실 구경합니다. 어렸을 때 오락실 진짜 좋아했다. 오락실은 너무 좋다. 너구리 있어 너구리. 여보세요. 잠깐만요. 여보세요. 잠깐만요. 이거 그거지. 960점을 받으면 인형을 준대. 이게? 그건 불가능해. 흥분하지 말고 오락실이야. 힘들어? 야 이걸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해? 431점이야. 오빠 나 이길 수 있어? 우리 아이플을 이기고 싶진 않아. 나 이겨줘. 딱딱 맞게 딱딱 맞게. 딱밤 했다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아서 안 하려고. 중요하지 않아. 아. 그냥 뽑기 할 수 있어? 돈 많아? 아니 없어. 어? 오빠 보글보글. 아 보글보글. 나 치지 마. 나 치지 마. 나 거슬리게 하면 안 돼. 봐봐 봐봐. 내가 이거 다 끝내. 나 왜 없어? 아니. 내가 끝내. 오빠 신발은 내가 먹을게. 그래? 신발 나오면 나 신발이랑 사 땅은 내가. 흥분하지 말고. 아 오빠. 이게 우리 아이폰 성격 나온다 이게.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야 이게. 오빠 영어 먹기 전에 깨지 마. 영어 먹기 전에 깨지 마. 영어 누가 먹는 거야? 내가 먹을 거야. 야, 너 92,000점이야. 자, 그거 너무 큰 거. 알았어. 오빠 해 이제. 오빠 이제 다 먹어. 근데 이거 우리가 안 죽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독님들 싫어하겠다. 너무 미안해. 힘들어. 너무 잘해서 좀 오래 걸려. 아니야 그건 아니야. 곧 죽어 이제. 안 죽어. 어머. 뭐 오래 안 걸릴 거라고 했죠? 우리 아이폰 마지막 판이에요. 하지 마, 하지 마. 죽었잖아. 나보다 한 칸 더 많이 왔어. 재밌다. 재밌다. 원래 우리가 시간만 많으면 이거 100판까지 갈 수 있는데.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이 많은. 저희 데이트할 때 오락실 많이 갔었어요. 우리 조카들 때문에 그 똑똑볼럭이라고 가서 레고도 레고하고 어, 오빠 타로 기본사주 종합사주 궁합 반산 손금 장명 개명. 아 나 크리스찬이지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빠랑 나랑 궁합 본 적은 없잖아. 왜냐하면 우리 결혼할 때 자기 기억나 나한테 계속 몇 시에 태어났는지 궁합 보려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단호하게 말했잖아.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거 안 본다. 그러면서 알려줬잖아. 자기가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봤나? 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고 어머니가 이제 궁합을 근데 결론적으로 안 봤지. 몰라. 어머니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신데? 그치.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반대가 이제 없었던 건 궁합은 자기가 나를 만나서 논한다. 논한다. 유튜버가 된다. 큰 트리로 성공한다. 어? 유튜버가 된다. 유튜버가 된다. 나 직업 바꿔도 되니? 나 지금 은퇴하면 안 되니? 뭘 은퇴되네. 여튼 나 만나서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우리 아이폰 만나서 뭐 먹방도 찍고 뭐 됐지 뭐. 인생 성공했다. 나는 자주 끓여주잖아.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뭐 사실은 이 방송에서 그런 거지. 우리 와이프 라면 자주 끓여주고. 아니 자주 끓여준 것보다 본인이 많이 먹으니까. 그때 이제 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 이제 하나씩 주더라고. 오빠 나 사진 한 장 찍어서 인스타 올릴게. 아 찍는 거 안 했어. 그때 관심이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카메라를 거꾸로 들고 찍더라고. 여기 남편분은 찍는 기본이 되어 있네. 나 찍잖아. 핸드폰을 뒤집으시네요. 아니 혼나면서 배웠어요. 아 거꾸로 들고 찍으니까 뭐가 문제점인지 알겠다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아 이렇게 여기 막 찍지 말고 한칸씩 정성 어? 이게 거꾸로 들고 찍으면 거꾸로 들고 찍으면 거꾸로 거꾸로가 아니고 거꾸로 로거꾸 그런 거 하지 마. 걸어와 걸어와. 이렇게. 자 이런 느낌? 오, 우와 우리 와이프 진짜 사진 잘 찍는다. 뭐든지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이 프레임 안에 뭘 담고 싶은지
여기서는 자기야 뭐 책이 있지만 이 대호서점이라는 이 그림을 중심으로 그 중심 안에 우리 남편이 서 있는 거야. 그걸 그 짧은 시간에 다 생각을 해야 돼? 예술이지, 나는 사진... 두 가지를 못해 와이프야. 그래서 와이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. 날 바라보면서 그렇게 짧게 찍으면 어떡하냐. 자, 여기 보면은 이 집과 우와. 하늘이 포인트야. 여기 그대로 있어.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. 내가 그냥 갈게 프레임 안으로. 그대로 있어. 손 떨지 말고. 나 수족증 있는데? 내가 눌러. 됐어. 어 좋아. 딱 좋아. 딱 좋아? 딱 좋아. 굿! 이거 누가 찍었냐? 오. 내가. 오빠는 그냥 거들 뿐. 그게 웃어봐. 오케이. 인스타 이렇게 찍어봐. 오빠. 어? 바보같이. 오빠 나는 예쁘잖아. 오빠 왜 바보같이 했어. 못쓰게. 오빠 그냥 나와. 나만 찍을게. 아니 그거. 난 요거 마음에 들었어. 너무 귀엽지? 나도 있다. 우리 근데 우리 데이트할 때 나 막 연예인이라고 내가 막 어디 못 가고 그러진 않았잖아. 아주 초반에 잠깐 약간 진짜 약간의 부담이 있었지만 그런 거 없었지. 아 좀 그랬나? 초반 딱 데이트 첫 아니 한 세 번째 정도 했을 때. 왜냐하면 오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. 오빠랑 스캔디 선물이 만났잖아. 용산 기억나? 오빠랑 나랑 처음 영화를 보러 간 그 우리의 CGV였어. 나랑 만나고 있는데 앞에인가 차로 앞에 차 가고 했어. 있었고 내가 뒤에 있었는데 우리가 전화해서 차가, 지혜가 바로바로 바로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손 흔들어 줬어요. 맞아 맞아. 보이진 않았어. 그냥, 그냥 리액션만 해줬지 그때는. 왜냐면 리액션 잘해줘야 되니까 그때는. 그렇지. 그땐 나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. 몰랐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긴가민가 약간 긴가민가의 상황이었거든. 그래서 그때까진 좀 약간 잠깐만 나 근데 나 왜? 나 뮤지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긴가민가니까 생각났다. 아 그래? 어 아니 내가 왜냐면 뮤지랑 곡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노래 제목이 긴가민가예요. 그래서 갑자기 뮤지 생각이 났네. 뮤지랑 아, 통화 좀 할게요. 아우 나 갑자기 생각이 났네. 어 누나. 어 긴가민가 작곡가님. 아. 긴가민가 부르고 싶은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. 긴가 뭐지? 긴가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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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이건가? 어. 내일 내가 2절까지 떠서 보내줄게. 아 알았어. 일단 긴가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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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하! 이건가? 어, 맞아. 아 오케이 알았어. 안녕. 아 무슨 얘기를 하지? 나 추임새 넣을 수 있겠어 이거. 아니야 추임새 아직 필요 없어. 내가 혼자 할 수 있어. 자,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무슨 영화를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. 아 맞아 기억이 안 나. 우리가 제주도를 언제 갔지? 제주도는 좀 이따 갔지. 미럴 여행. 오빠 제주도 때도 진짜 어? 우리 조금 위태위태했어. 솔직히 빨리 결혼 해야 되니까. 빨리요? 따다 빨리 여행을 한번 가보자. 그래야 이 사람의 상태를. 아니 속이 급하니까 나이가 마흔인데 무슨 그럼 뭐 손도 안 잡고 결혼할 거냐? 흥분하지 말고 왜 이거 카메라에 화를 내냐? 그랬어. 그래서 제주도 갔잖아 우리가. 어? 그때 나 많이 혼났는데 왜 혼났지? 왜 혼났는지 기억 안 나? 오빠 갔어. 가서 이제 뭔가 다 좋았어. 아, 도착해서 기억났다. 일단은 내가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물바다가 되는 거야. 샤워기로 약간 물이 안 튀게 조심하게 해야 되잖아. 근데 오빠가 정말 이렇게 돌리면서 샤워.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닥에 흥건하고 그래갖고 심지어 양말이 젖었어. 근데 아 그랬잖아. 기억 안 나? 지금 났어. 또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? 몰라. 휴지. 휴지? 어. 그 오빠가 잡은 숙소가 휴지가 너무 나 도대체 지금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나 큰일 볼 때 오빠 나 되게 부드러운 휴지 쓰고 싶은데 삼겹 크리넥스 넣은 정도는 돼야지. 그건 뽀삐도 아니야 그거는 휴지가. 알았어. 오빠.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. 이 좋은 날씨에 이거 이겹 삼겹이 뭐가 중요하더라. 인생이 있어서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. 하여튼 그날 그때가 생각이 나. 호텔 정보에 삼겹이라고 나와 있어? 아니지.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걸? 5성급 호텔은 다 삼겹 좋은 유지를 쓰지. 그래? 그럼. 호텔 많이 안 가봤지? 난 우리 와이프랑밖에 안 가봤는데? 너 왜 이렇게 잘 알아? 나? 어. 나는 유학생이었잖아. 유학생 때도 삼겹만 썼어? 응. 그래? 좋겠다 야. 결론적으로 내가 좋았던 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안 만날 생각 있으면 어, 네, 어, 괜찮아요. 이 정도면 괜찮죠. 그러고 진짜 연락을 뚝 끊었을 텐데 만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빠한테 솔직하게 말을 한 거지. 그래서 우리 테리가 태어났구나.
아 그때는 아니지. 그때는 손만 잡고 잤어. 아 그렇지. 기억 우리가 손만 잡고 잤지. 어, 그때 손만 잡고 잤고 결혼을 하고 한참 있다가 테리가 그래. 생겨났죠. 이제 테이도 만들어야 되는데. 테이는 지금 이제 만들려고 산부인과? 산부인과를 갔죠. 날짜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. 어 뭐야? 서비스래. 맞죠? 앙버터? 근데 나 팥을 안 좋아하잖아. 팥을 안 좋아해? 이거 잘 됐다 야. 내가 사실은 갑상선이 좀 안 좋아갖고 배란이 좀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배란 유도제가 있더라고요. 그거를 한 5일을 두 알씩 먹고 나서 초음파를 보면 배란이 언제 될지가 가늠이 되나 봐요. 그럼 이제 그날 오빠랑 나랑 합방을 하는 거예요. 소위 말해서. 예.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둘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임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한번 병원 가거든요. 그래서 잘 합방이 됐는지 어쨌는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. 아 우리 테리 둘째 이름 정했습니다. 아까 얘기했잖아. 예. 테이입니다. 테희. 김테희. 오빠 그럼 나 다른 오빠랑 결혼해야 돼? 김테희면? 어, 김씨랑 결혼해야겠다. 어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테리가 김테리를 생각하고 좀 얘기 좀 했었잖아. 어. 테이는 김테희를 했다고. 아 그래서 문테희. 왜냐면 제가 군대를 공군을 복무했기 때문에 그때 전자파를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? 그러면은 보통 딸을 많이 낳는데 다 딸딸이 아빠들이었거든? 그래서 난 딸 자신할 수 있어. 진짜? 응. 아 전자파 때문에 딸을 많이 낳는다고? 라는 얘기가 있었어. 그럼 진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아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. 그럼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오빠. 전자파 많이 센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. 넌 맨날 잘 때도 핸드폰을 아예 그냥 들고 자던데?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? 너 이해 못 꼈다 빨고춧가루. 어 정말. 마무리. 밉지 않은 관종 언니, 관수미들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? 매번 정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부족한 저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필수, 보고. 보고 띵 해줘야지. 어? 보고. 띵.